합니다. 비한 네,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5장입니다. 제가 읽은 성경 358쪽인데요. 신약 성경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예 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많지 않으니까 합독을 하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처지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처절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승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예, 원래 이제 우리 교회의 주제가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이런 주제를 정하고 후대 25, 지유 25, 또 성교 25라고 하는 그 기도 제목을 정하고 지금 계속 온 성도들이 지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반드시 말씀의 언약을 잡고 기도해야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그 언약 성취를 응답으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봉독한 말씀을 보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성도들이라면 마땅히 말씀의 초보에서 벗어나서 그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야 할때인데이 성도들이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이 늘 목회자가 강단에서 알기 쉽게 떠먹여주는 그런 적과 같은 말씀만 듣는 그런 초보적인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3장 1, 2절에서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 아직 유계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이들은 어린아이와 같이 저주로 먹이고 내가 밥으로 먹이지 않았다. 그 이유는 바로 이들이 예수를 믿었지만은 아직 성령 충만한 데까지 이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시기하고 다투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와 같이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매일 성경을 깊이 묵상함으로 그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장승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한 자다 이렇게 에베스 4장 13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함께 연단을 통해서 신앙이 경고해지기 때문에 선악을 분별할 수도 있고 그래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담대히 말씀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바로 장승한 자다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오늘 그렇게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적과 같은 강단 말씀뿐 아니라 단단한 생명의 양신 이 성경 말씀 전체를 통독하면서 그 내용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고 하는 그 사랑의 편지가 바로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편지를 전부 읽어보지 않고 일로만 읽고 있다고 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 강단에서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 전체를 다루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강단 말씀은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은혜 받을 뿐 아니라 장승한 자라고 하면 스스로 성경 전체를 통독하고 묵상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장승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성경을 왜 믿어야 하는지 그리고 성경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어떻게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할 수 있는지 그것을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이 어떤 책이기에 우리가 믿어야 하는지 그 믿어야 되는 이유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성경은 그 자체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내적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그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증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여주는 계시를 통해서만 가능한데 그계시한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다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이, 이 성경을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성경은 성경 밖에 어떤 증거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증명되는 책이 아니고 성경은 성경 그 자체만으로도 증명이 가능한 책입니다. 디모우드요서 3장 10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동일하게 베드로 후서 1장 22절에도 보면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경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생각이 그 성경 기자들의 생각이 된 결과 그들은 하나님이 계시하시는이 말씀을 정확하게 기록했습니다. 직간접적으로 이 성경의 신적 기원을 주장하고 있는 선고가, 아, 천오백여 개나 성경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경은 여러 면에서 지구상의 어느 책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독특하고 유일한 책입니다 성경은 적어도 1600년 이상 40여 명의 뭐 어떤 학자들은 45명이라고 합니다만 40여 명의 다양한 신분의 이 기자들에 의해서 다양한 장소와 다양한 시대 상황 속에서 신구의학 66권이 기록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라고 하는 하나의 대주제로 통일된 유일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16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기자들이 쓴 책이 마치 여러 구슬이 하나의 줄에 끼어 있듯이 그 사상과 내용이 통일성과 일관성이 있다는 것은 적어도 1600년 이상 사는 어떤 사람이 있어서 그 기자들에게 일일이 간섭하지 않으면 이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작가는 젊을 때 썼던 것과 그가 나이가 많았었을 때조차도 사상이 틀리는데 어떻게 1600년 이상 그것도 40여 명의 각각 다른 저자들이 쓴 것이 한 사람이 쓴 것처럼 그렇게 일목요연한가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는 불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성경 기록의 과정을 주관하시고 이 성경 기자들이 이 게시를 각자의 문체를 사용해서 바울은 바울의 문체로 베드로는 베드로의 문체를 사용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책임과 동시에 인간의 책임입니다. 성경 원본은 이 영감된 책임으로 글자 하나하나가 전혀 오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구조적인 일관성도 있습니다 신약은 구약에서 구약은 신약에서 서로 상호 인용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신약에서 구약을 인용한 부분이 적어도 180군데 이상 됩니다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였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도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깨닫고 그것을 잘 보존했습니다. 성경의 그 순서가 오늘날의 그이 성경과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러나 구약 39권은 그대로 전수가 되었습니다. 물론 AD 95년에 얌리아 종교회의가 소집이 됐습니다. 그때 참석자들이 한 일은 5세기 전에 이 유대인들이 확정한 그 구약 성경을 재확인하고 인준한 것뿐입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정경으로 확정되었고 초대 교회 이전부터 정확한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을 받아 왔습니다. 신약 성경도 AD 50년에서 100년 사이에 기록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27권으로 정경이 확정되죠. 초대 교회는 이 사도들이 기록한 이 성경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을 서로 회람해서 보았습니다. 정경 확립의 그 중요성을 깨달은 에, 에, 교회는 AD 393년에 히포 종교회의 그리고 AD 397년에 카르타고 종교회의에서 이 신약 27권을 정경성으로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종교회의에서 성경을 결정한 게 아니라 이미 내려오던 것을 그 종교회의에서 재확인하고 인정했던, 인정했던 것 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 번역상에 있어서도 매우 유일합니다. 이 세상에 여러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지속적으로 많이 베스트셀러가 된 책은 성경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 알려진 언어가 한 6,500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3분의 1이 되는 2,200개의 언어로 지금 다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2,200개의 언어로 이 지구상에 사는 90% 이상 사람들이 의사 소통하는 언어들입니다. 그 나머지 10%는 이제 소수 민족들 언어로서 지금도 계속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르침과 문명에 끼친 영향력도 유일하다. 인류 문명이 이 세상에 어떤 책보다도 이 성경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도덕적 종교적 작품도 이 기독교 사랑의 원리와 깊이를 뛰어넘지 못하고. 성경적 관점보다 더 고상한 영적 개념은 없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우리가 아시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전인 BC, 예수 그리스도 탄생 이후인 AD, 이렇게 기원전, 기원후, 혹은 예수 이전, 예수 이후로 히스토리, 역사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역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성경의 역사적인 확실성을 갖고 있습니다. 고고학적 증거가 바로 이 성경의 역사적 증거가 되는데요. 창세기 홍수 기사와 바벨론 홍수 설화는 대홍수가 실제로 지구상에 발생했다는 것을 확증해주고 갈대아구리에서 바벨탑과 유사한 지구 라트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신약에 기록된 여러 가지 지명이라든지 사건의 정확성을정확성을 정확성을 증거하는 여러 가지 고고학적인 증거들이 자료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1947년 3월에 사회보건의 그쿰란 동굴에서 발견된 이 사회사본이 그 2000년 전의 사본임에도 불구하고 이 구약성경 본문과 정확하게 일치되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쿰란 동굴, 거기 이제 목동이 이렇게 돌을 던졌을 때 뭐가 깨어지는 소리가 나서 들어가 봤더니 그 사본이 발견되었는데 이 구약과 대조를 해보니까 완전히 일치되었다. 지금도 이 사본이 굉장히 중요한 사본으로 얘기가 되고 있죠 네 번째, 성경의 예언은 매우 정확하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슬람의 코란이라든지 불교의 불경이라든지 힌두교의 베다경전 같은 그 어떤 책도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예언은 정확하게 성취되었고 앞으로도 성취될 유일한 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담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인간원에 대해서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에게 구원 계획,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약 4천을 거쳐서 2천 년 후에 이 유대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4천 년 전에 창세기 3장 15절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신 예언도 세계사에서 5대 강국이었던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헬라의 역사와 함께 정확하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구약의 많은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죽음 부활을 예언했는데 신약에서 그대로 성취가 되었고 예수님도 자신이 이러한 구약을 직접 인용하면서 자신이 바로 그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에게 소위 신성 모독죄로 이렇게 미움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직접 예언하시고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 8절에 예언처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성경 말씀은 1.1억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요한 계시록의 미래까지 다 성취될 것이 분명합니다. 자 다섯 번째는 성경의 천지 창조가 초과학성을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바로 이 우주 만물의 기원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이 지구를 포함한 태양계의 정확한 이 운행, 별을 포함한 이 은하계의 존재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흙으로 지음받았는데 인간 육체의 그 원소와 흙의 원소가 같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라 가설에 불과하다는 것을 지금 과학자들도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부를 빼고 어, 지금 이 우주 기원에 대한 연구가 바로 빅뱅 이론이라고 하는 것. 그런데 이 빅뱅 이론과 연관되는 것이 이제 블랙홀 개념이 있는데요. 이것을 연구한 그크리스찬 과학자 하이노 팔케 교수가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그 블랙홀의 사진을 어, 지구 여덟 군데다가 이 최고의 그 전파 망원경을 설치해서 그것을 찍어가지고 합성을 해보니까 이 블랙홀 사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노 팔케 교수가 이제 그 우주의 기원이라든지 또는 이 블랙홀의 내부에 관한 한 이것은 신의 영역이다. 과학이 도저히 다룰 수 없는 영역이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성경의 모든 기적과 표적은 얼마든지 우리가 이해되고 믿어집니다. 돌아가셨습니다만은 한동대 김영길 총장님이 미국 나사, 즉미 항공 우주국에 근무할 때 점심시간에 이 과학자들이 성경 공부한다고 모이더라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과학자들이 비과학적인 이 성경을 연구하기 위해서 모이는가 가봤더니 거기서 성경 연구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결혼할 때 예수 믿는 조건으로 결혼했기 때문에 교회는 나갔는데 도저히 말씀이 믿어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천녀가 잉태하고 무리로 걸어가고 뭐 이런 것들이 과학하고는 너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개가 사람이 심을 읽는 것을 이해 못하듯이 이 한계가 있는 인간이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이 차원이 다른 전능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더라.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게 되었다. 하고 창조과학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을 인간처럼 생각하면 아무것도 믿을 것이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면 성경에는 모든 기득과 이사는 다 그대로 하나님의 전능한 그런 사실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창조기사는 과학과 모순되지 않고 비과학이 아니라 오히려 초과학이다. 이렇게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섯 번째 이 성경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살아있고 활력이 있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처럼 살아있는 생명령으로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드러내고 그것을 노출시키면서 우리를 치유하는 능력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증인으로 저도 치유의 그 은사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묵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의 능력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인류 역사를 변화시킨 그런 증거들이 차고 넘칩니다. 뭐 성경의 증거는 우리가 베드로나 바울의 변화라든지 제자들의 변화라든지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런 순교자들이라든지. 뭐 링컨이라든지, 마틴 루터라든지 얼마든지 많이 이 성경 말씀이 죽은 말씀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직접 증언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이처럼 우리가 성경을 믿어야 할 내외적 증거는 이 여섯 가지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말씀을 믿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성경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 성경은 하나님의 성경의 조명을 통해서 감동받은 기자들이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은 결국 말씀 묵상을 할때 하나님의 은혜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지런히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큰두 번째로 신구약 성경 66권의 핵심 내용은 지난 강단에서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과 하나님 나라 회복, 크게 나누면, 하나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지만 조금 세분한다면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에덴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성경의 핵심 내용이다.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 예수에 관한 은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는 아하가 범죄하자 그들에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선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 구원 언약을 선포하셨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 그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고 부활의 사건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 계획에 따라 아담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아벨의 피 제사를 받으시고 노아 방주 출애굽기의 그 출애굽시의 유월절 어린양의 피 그리고 출기 어, 3장 18절의 희생 제사, 모세오경의 성막과 제사제도, 이사야 7장 14절의 처녀 잉태, 이사야 53장의 예수님이 십0장에서 어떻게 고난 받을까를 자세하게 사진을 찍어 놓듯이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에 이사야가 이것을 기록했다고 하는 사실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게 전부 다이 성경에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 구약에서 예언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 계보를 통해서 예수가 오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나라라고 하는 것은 주권과 국민과 영토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고 가나안 땅의 그 영토를 주셔서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을 경비하는 그 모델로 삼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출협시켜서 가난안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두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인간 왕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을 세웠습니다 그 후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결국 갈라져서 이들이 온 강대국의 노예포로 속국이 되어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을 때 그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것을 구약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그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많은 선지자들과 사사들을 통해서 계속 예언을 하셨습니다. 신약성경에도 이 땅에 오신 메시아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과 최후 심판과 그리고 성도들의 거룩한 삶과 복음 전파를 통한 이 땅의 하나님 나라 회복과 장차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요한 계시록까지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창세기 3장 15절이 이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고, 예수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결국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그 일이겠죠. 어, 지난번에 어느 목사님 그 이, 방송을 들어보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남북이 평화적으로 통일이 되어지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어지면 중국의 힘이 약해지면 북한의 그러한 영향이 줄어들 때 통일의 기회가 온다. 그래서 북한이 남북 통일이 되고 그 다음에 중국을 거쳐서 인도를 거쳐서 그 다음에 이슬람권 즉 아랍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예루살렘까지 복음이 증거되면 복음의 서진 운동이 이제 다시 동진으로 바뀌어 가지고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가 온다. 아주 확신 있게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계 복음화를 통해서 반드시 그 하나님 나라가 회복 된다고 하는 것을 신약성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그 신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 회복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 성경 말씀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통독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먼저 성경 지체를 통독하고 적어보고 그다음에 중요한 성을 외워보는 것 이게 이제 먼저 선행이 돼야 되겠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랑의 편지인데 이 편지를 읽다가 말면 되겠습니까? 끝까지 한번 읽어봐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성경 전체를 한번 이상은 읽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신구약 성경 66권 전체를 읽으려고 하면 구약3장신약1장 하루에 4장씩 30분 정도 투자하면 1년이면 1독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 지금 성경을 들으면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성경 암송하기 위한 것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옵니다만은 자 그런데 이 성경은 역사적 순서인 연대 순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이해할 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대 순으로 성경 읽기를 할수 있는 그런 책을 참고하면 좋은데 우리 교단의 윤성주 목사님이 연대기 성경 읽기라는 책을 내셨는데 신구약 성경을 역사적 순서에 따라서 읽으있도록 매일 읽을 성경 분량과 핵심 내용을 제시해 두었습니다. 또 이해실 사모님이 어 성경이 읽어지네라는 신구약편, 또 성경 신구약 읽기 내비게이션 이런 책을 편했는데이 책들은 벌써 수십 년 동안 한국 교회와 또 외국에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사서 한번 봤습니다. 어 성경 이 읽어지네라는 책도 연대순으로 신구약을 통독하는데 필요한 역사, 지리, 또 시대 상황 이런 배경 지식을 자세히 밝혀두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비게이션은 신약 66권을 하루에 2시간씩 만약 투자한다면 20장 읽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60일 만에 신구약성, 두달 만에 신구약성을 다 읽을 수 있다. 하루에 2시간 투자하면 뭐 이렇게 그 기록을 이렇게 딱 나눠 놨습니 이렇게 우리가 통독해보는 것이 일단 필요하고 성경을 읽을 때 소리 내어서 읽으면 졸음이 달아나고 또 똑똑하게 기억될 수 있다. 특히 우리가 초등학생들한테는 성경을 소리 내어서 읽도록 좀 많이 말하면 그것이 머릿속에 입력이 된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말씀을 읽으면서 쓰는 성경 필사도 필요합니다 서점에 나가면 이 성경을 필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노트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필사한 노트를 책으로 만들어 가지고 만약 우리 자녀들이나 손주들에게 전해준다고 하면 아마 그들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자기 부모나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런 신앙유산 은생 작품이 될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성경을 믿고 쓸 뿐만 아니라 중요한 성구를 암승하는 것도 매우 필요합니다. 네비게이터 성교회 같은 데는 일주일에 한 구절씩 해서 1년이 지나면 52구절을 외우도록 그렇게 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하나 서미스쿨에서도 지금 어, 성구 100구절 외우기 노트를 개발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나 갈등이나 일 어, 해결해야 되고 또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때 기도하면서 내가 외운 그 말씀이 머릿속에 떠오른다고 하면 그것이 성령인도의 증거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많은 성구를 여우고 있다고 하면,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곧 성령의 조명을 받고 성령 인도 따라 사는 삶이 될수 있다. 그런데 어떤 문제를 닥쳤을 때, 그 성경 구절이 전혀 떠오르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는다면, 결국은 자기 뜻대로 해볼 수 밖에 없다는 것. 자, 이렇게 성경을 전체적으로 한번 통독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 말씀 중에서 한 단락이라든지 한 구절을 집중적으로 깊이 묵상하는 것이 사실은 이게 말씀 묵상이겠죠. 이 말씀 묵상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영적 훈련이고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 운동입니다. 따라서 말씀 묵상할 때 우리가 연구하려 하지 말고 연구는 신학자에게 맡겨 놓고 물론 내가 궁금한 부분은 좀뭐 주석을 찾아보고 할수 있겠습니다만은 말씀을 연구하기보다는 내게 임하도록 이게 무슨 말이냐? 인간은 아담 하와가 범죄함으로 타락한 그 죄성을 타고 나서 사탄의 그 본질인 탐욕, 거짓에 철저히 동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반드시 그 공허한 마음이 세상의 욕심으로 그렇게 사로잡히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성령이 주시는 이 살아있는 말씀이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관통해서 영혼 깊이 각인될 때나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그 통제불능의 죄성이 서서히 작동불능 상태로 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오로지 하나님 말씀으로 심령을 채울 때만 영적 결핍 상태인 공고함과 불만족에서 벗어나서 참된 배부름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중심이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자 해야 합니다. 그럴 때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의 영성으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해야 됩니다. 성경을 묵상하는 목적이 어떤 일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된다 성경을 묵상할수록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셋째는 성령님께 그 주도권을 내어 드려야 됩니다.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감동감화해 주셔서 그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이 내 개인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레마의 말씀은 신비적인 환상이 아니고 기록된 말씀 가운데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깨달음, 나에게 주시는 감동 이것을 이것이 바로 찾아오는 것. 이게 바로 말씀이 내게 임한다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묵상을 할때 과정은 우리가 알듯이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준비 기도를 하고 본문을 깊이 묵상하고 이것을 적용하고 또 남과 나누는 이런 순서가 되겠는데요 첫 번째는 일정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야 됩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말씀 묵상을 방해받지 않도록 분주한 시간을 피하고 한적한 장소를 전행해서 정말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시간과 장소를 이렇게 정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한적한 곳에 새벽 미명에 기도하러 가셨다는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최소 30분 이상 묵상할 수 있는 그 일정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해받아서 들쭉날쭉하게 되죠. 그두 번째는 내가 말씀 놓고 먼저 준비 찬양을 하면서 내 마음을 열고 영혼을 깨운 후에 조용히 준비 기도를 하는 겁니다. 눈을 감았을 때내 속에 잡념, 내 속에 두려움, 염려, 시기, 분노,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그런 죄, 하나님께 깨닫게 해준 죄를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 말씀을 정독하고 묵상해야 되는데, 이 말씀이 마음속에 각인되도록 본문을 천천히 음미하면서 두세 번 정도 읽어야 돼요. 자문 같으면 한 구절이겠지만, 신약 같으면 사건 단위로 그 단락을 읽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에게 임한 말씀의 증거를 찾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읽다가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있겠죠. 깨달아지는 말씀이 있겠죠. 더 알고 싶은 의문이 생기는 그런 말씀도 있고, 내게 말씀에 감동으로 다가오는 그런 말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레마로 하나님이 내게 성령으로 조명하는 하나의 증거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곳에 잠시 머무릅니다. 이렇게 내게 주신 말씀을 주목하고 깊이 묵상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내마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과 의미와 감동을 기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음에 새기려고 하면 기록해야 되고 또 나중에 그 묵상하고 말씀이 성취됐다는 걸 확인하려고 하면 기록해 두는 것이 좋겠죠. 말씀 앞에 앉아서 눈을 감고 떠오르는 분장생활을 멈추고 절대 침묵하면서 그 말씀의 실제 장면 이루어졌을 때 일어난 그 실제 장면을 상상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려 보십시오. 묵상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과 기쁨, 평안을 맛볼 수 있을 거예요. 어제도 제가 어디 지나가다 보니까 파융궁이라 해가지고 그 지나가는 사람들 옆에 이게 방송을 틀어놔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묵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한 시간 두 시간 이렇게 계속 추운데도 앉아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로고스의 말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묵상한 말씀을 펴놓고 내가 무언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면서 성령께 말씀의 만찬 자리를 초대하는 묵상한 주신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곱씹어보고 영혼의 양식이 될 때까지 완전히 소화하는 그런 과정이 바로 명상이 아닌 묵상이다. 이 묵상은 매일 밥 먹듯이 영혼의 양식이라고 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말씀 읽지 않는다면 그 영혼은 굶고 있습니다. 말씀을 올바로 묵상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관계에 들어갈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해보지 않는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데도 감동이나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고 하면 그 말씀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을 듣는 태도가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자신의 감정과 생각, 자신의 경험을 거기다 대입해가지고 자기 듣고 싶은 대로 그 말씀을 해석해버리면 그것은 내마의 말씀이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감동함아 주실 때 자기 헛된 욕구를 내려놓고 하나님은 언제나 옳고 선하시다.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간직하고 순종할 때그 말씀이 나에게 소망과 생명으로 다가온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이 적용 기도를 한 후에 적용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 모습 계시만의 동산에 보면은 할 수만 있으면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말이 먼저 나오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말씀이 내게 다가올 때 솔직하게, 내가 지금 요구하는 나의, 내 중심의 기도가 무엇인가 하고 솔직하게 먼저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한나가 아들 하나 주십시오 라고 계속 비망을 받으니까 나도 아들 하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계속 기도했듯이. 그럼 나중에는 그 한나의 기도가 바뀌죠. 자기 뜻이 아니고 하나님 뜻, 나실이라고 하는 뜻으로 자기 생각을 바꾸고 결국 내 원대로 마읍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할때 한나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정말 어려운 말씀을 읽으면서 내 속에 욕구가 계속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나의 소원과 아버지의 소원이 갈등을 일으킬 때 야복강가에 있던 그 야곱처럼 시름을 해야 돼. 하나님 내 뜻은 이겁니다. 내 뜻은 이건데 내 뜻대로 마오시고 하나님 뜻대로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내게 그런 믿음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적용은 바로 이런 이제 기도를 하면서 사실은 묵상의 완성은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들은 대로 순종할 때 묵상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것은 사실은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적용을 자신다면 이렇게 이렇게 하라 했을 때 그것을 내가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큐티를 하다가 그만두는 사람이 많습니다. 포도나무 비유처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겨서 주님과 함께 주님이 이루시게 하는 것이라야 실제로 그 목상의 적용이 정확하다는 겁니다. 적용하기 전에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포도나무 가지인데 포도나무에 내가 붙어 있으면 주님께서 하시겠다 하는 것을 기다리다. 그래서 자신의 가치관이나 생각이 틀 내려놓을 때, 마음속에 적용하려고 하는 그 믿음이 생길 때, 담대하게 실천행동으로 옮기면 됩니다. 우리는 너무 조급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니 기다려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적용하는 기도를 했으면 이제 실천으로 옮겨야 되고 그 실천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반드시 주시겠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은혜 받은 말씀을 믿음의 공동체와 나누어야 되는데 흔히 우리가 간증이라고도 이야기하죠. 근데 혹시 간증은 자기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다라고 자기 자랑이 일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고 그것을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야기한다면 그것이 바로 어, 이웃에게 에, 그 용기를 주고 같은 동역자가 되고 영적 도전을 받도록 그렇게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휴, 이렇게 말씀을 적용하고 하나님에게 주신 그이 적용의 결과를 성도들과 나눌 때 바로 이웃을 섬기고 살리는 생명 운동으로 이어질 거다. 결국 우리가 전도한다는 건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역사하셨다라고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있었던 일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용이 했을 때그 증거를 가지고 전도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겠는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구약성경 66권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40여 명의 성경 기자들이 저자의 하나님, 저자인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1,600년에 걸쳐 쓰여진 책으로 세상에 가장 놀랍고 유일한 책입니다. 성경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성경의 내적 증거 유일성, 역사적 확실성, 예언성취의 정확성, 천지창조의 초과학성, 그리고 말씀의 능력. 이런 많은 증거들이 있지만 사실은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깨닫고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야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에 부지런히 말씀을 묵상하고 쓰고 이렇게 외우고 해야만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성경 66권의 핵심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 구원받은 성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 회복 여기에 포커스가 가 있다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을 위해서 성경을 전체 한번 통독해보고 이제는 색심 성구를 암송도 하고 필사도 해보고 그 다음에 한 구절을 놓고 깊이 묵상해보고 이렇게 이 묵상운동을 하루도 빠짐없이 만약 한달한석달 한 정도 이렇게 지속할 수만 있다면 내 영이 놀랍게 변화된 성령 충만한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겁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한다. 어느 목사님은 동행 일기라고 하는 것을 쓰시더라고 매일마다 성령이 나와 동행했다고 하는 것을 쓰듯이 우리도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오늘 내 삶에서 이렇게 적용되었다라고 그 말씀을 묵상한 것을 기록으로 남긴다고 하면 그 엄청난 영역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올해 한해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이 말씀 정말 여호와께서 앞서 행하시는 일을 보기 위해서 또 후대 25 치유 25성교 25의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이제 언제까지 저주로만 먹는 그런 초보의 몸으로 있겠습니까? 이제 내가 장성한 자와 같이 성숙한 그리스도인과 같이 말씀을 매일마다 내가 스스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할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안에 정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게 하시고, 후대이시고, 주위이시고 25, 성교이시고의 문들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성령께서 내게 조명하시는 그 뇌마의 말씀으로 받기를 원하는 그것이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나와 함께 증거를 갖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